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지난 시간 KT VIPL 시즌 3 4강 첫 번째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북미의 갱스터즈와 VG의 랭킹 1위 한국의 핵팀이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 핵팀이 아주 무결점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갱스터즈를 2-0으로 대파하고 파이널 매치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오늘은 4강 그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신생팀이지만 무서운 기세로 준결승에까지 진출한 팀 GL, 그리고 또 다른 유력한 우승 후보죠. 무적함대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 중 과연 마지막 하나 남은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캠핑을 안녕하십니까? 자, KT VIPL 시즌 3 오늘의 준결승 둘째 날 경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 게임 전문가 박태민 씨 그리고 박용욱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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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벌써 한국의 팀의 결승이 올라가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승이 한안전 또는 한일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뭐 인비테이셔널 때 무적함대와 디바인 브라더스가 맞붙었었잖아요. 이제 그때 뭔가 한일전이 다시 나올지 아니면 최초의 한국 대 한국의 결승전이 나올지 굉장히 좀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사실 둘 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솔직히 뭐 인비테이션 올 때마다 아, 무적함대 무적함대인데 고요로 시즌이 정규세 들어가면서 한국은 조금씩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한안전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무적함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승 트로피가 없었는데 이번 시즌이 정말 절호의 네. 기회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갱스터즈가 결승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도 이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오신 모든 분들 구백 아이스를 드리고요. 스킨 그리고 신규 영웅 알파를 드립니다. 또 퍼스트 블러드 이벤트도 있고 또 최고급 헤드셋을 여러분께 드리는 기회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미파이널 끝나면 이번 주 일요일에 3, 4위전 그리고 결승만 남겨두게 됩니다. 네, 아 뭐 이제 수확을 딱 하는 것만 남은 거죠.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할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 무적함대와 TGL 이 양 팀 중에서 한 팀이 올라가서 예, 핵팀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에 따라서 뒤에 공 숫자가 달라져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네 개 팀이 살아남았는데 결국 핵이 역승 올라갔고요. 제 거부터 팀이 팀 GL일지 아니면 무적함대일지 가립니다. 그렇죠. 정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도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상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무적함대가 많이 앞섭니다. 하지만 조별 예선에서 보여줬던 그 팀 GL의 그 끈끈한 그런 항타력을 본다면은 오늘 경기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좀 맞대결에서 팀 GL이 이긴 바가 있긴 한데 네. 저 박빙이어서 누가 세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이게 시즌 초에 무적함대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조에서는 TGL이 가장 경계 대상이다. 아, 팀 GL의 TGL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예. 팀 GL이 근데 실제로는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결국은 올라왔고 무적함대도 잡아냈단 말이죠. 4강을 이제 4강에서 지금 맞보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 예측이 결국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팀 GL은 어쨌든 이겨야 되는 상대였고 4강에서 좀 높은 무대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아, 영화가 뭔가 한참 봤는데 K-Day가 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경기 이기는 게 그 킬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무적함대 상대로 사실 그 베인 크리스탈 싸움으로 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모든 경기가 사실상 거의 뭐 드라마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팀 GL은 네. 어떻게 보면은 VIPL 시즌 3가 팀 GL이 만약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도 정말 울컥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제가 뭐 중계하는 그 e스포츠에서 1번이 우승한 거. 격투기 게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격투 쪽에서는 확실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장르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뭐 디바인 브라더스가 준우승까지 멈췄다면 TGL이 이번에 우승을 딱 차지하면서 다른 분야, 다른 장르에서도
정말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팀 GL 선수들을 만나봤고요. 자, 예버스는 네, 한국의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적함대예요. 네, 무적함대가 이제 그 조별 예선에서 지금 상대하는 팀 GL에게 패배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와일드카드전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4강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와일드카드전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그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제 망고 선수의 캐리력인데, 드윙크 선수의 캐리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와일드카드전을 통해서 망고 선수가 뭔가 더 활약하고 페이스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아, 거기에 이제 와인의 뭐 정말 루머루스의 그런 완벽한 모습까지, 정말 그 정글과 레인이 자신의 기량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로버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토탈 킬 1위, 그리고 와인이 토탈 어시 1위, 앞에서는 KDA가 다가 아니란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KDA라고 그냥 찍어 누르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드루이드 선수가 뭐 킬도 1위고 확실히 CS군량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망고 선수가 이제 페이스가 올라가면서 세 명 전체가 약점이 없는 팀으로 좀 변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뭔가 느낌 자체를 약간 드루이드 쪽으로 원래 몰고 가는, 그러니까 레인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적함대의 스타일인데, 이제 와일드카드전에서 망고의 또 정글에서의 그런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전 하면서 경기를 더 뛰면서 이 세 명이 더 맞았고, 아, 10점만큼 좋은 그 연습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확실히 영웅폭도 확실히 뱀픽으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넘어섰어요. 확실히 무적함대가. 네. 분당 7이 0.7 정도. 전체적으로 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팀젤은 전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4강에 있을 팀이 아니거든요. 0.12라고 하면 10분의 1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네. 어떻게 올라왔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의 패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거기에서 깎아먹은 게 많을 뿐이지, 전반적인 오버롤로 봤을 때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리터머스 상대로 패했던 것도 그렇고 승리했던 경기도 정말 결코 쉽게 이겼던 경기가 치열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게임 시간이 기네요, 두 팀이 모두. 그렇습니다. 뭐 거의 진짜 장기전 위주의 게임들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같은 조에 있었고 그 조에서 치열한 경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성향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제 팀 GL이 하나 이제 비빌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그 레이너 실버 77 선수가 그래도 드루이드 선수 상대로 선전할 수 있다. 뭐 분당 CS 측면에서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팀 GL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CS는 그나마 좀 준수하다. 그렇죠. 이거. 네. 그러니까 초반에 오히려 그 무적함대가 좀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팀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 한타에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가면 어느 정도 뭐 그 글로벌 월드도 상대가 되는 거고 아템도 다 나오고 한번 죽이면 데스타임도 길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뭐 이미 한 번도 잡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전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뱀픽 보도록 하죠. 뭐부터 자릅니까? GL? 네, 지난번 4강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1.17 버전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라임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라임을 뭔가 가져가는 형태의 구성을 못한다. 루머의 픽이 또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루머를 그냥 주더라도 결국은 그냥 핀 가져가면서 라인 가져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망고 선수와 더불어서 네, 드루이드 선수도 네, 이제 정글과 레인 쪽에서 양쪽 다 활용을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바로 밴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호픽이다 보니까 아다지오를 밴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스카이는 약간 뺏어오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GL의 뱀픽은 완전히 상대방의 주력 영웅들을 봉쇄시키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면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흑킷과 이제 스카이 자체는 또 이제 드루이드를 좀 많이 겨냥을 했고, 흑킷은 이제 망고를 겨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주력 영웅들을 못하게 함으로써
말리게 하고 싶은 건데 부족함대가 그거를 생각 안 해왔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범위 내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잘릴 거 알고 그거는 좀 자주 나오진 않잖아요. 네, 좀 후반을 바라보는 픽을 애초에 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무적한대가 워낙 팀젤이 이제 장기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으로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로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포트리스를 가져가면 아단과 캐서린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핀을 가져갔다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이거는 사실 모한이면 도거든요. 무난하게 가는 거는 사실 저 조합에서 그냥 아단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근데 핀을 가져간다? 오 이거 링고까지? 아 레인전에 이제 상대방의 그 어느 정도 뭐 복스 같은 영웅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링고를 좀 선택한 것 같고요. 오 마지막에는 셀레스트. 드루이드가 셀레스트를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전에 뭐 동아시아였나요? 그 최초로 뭐 은베그를 또 달 때 뭐 그때 이 셀레스트를 뭐 했었고, 근데 이게 한동안 좀 많이 약해졌었는데 지금 조합상으로 봤을 때는 셀레스트가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합이 아니라서. 진짜 이 부족함대 픽이 좀 뭐 쿠럴에 셀레스트? 셀레스트 네. 진짜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그 후반으로 갔을 때 확실히 무적함대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경기 준비됐는데 가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자, 아무튼 무적함대 픽이 뭐 준비된 듯한 쉽게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픽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상대방이 오히려 흑깃을 밴을 해주고 포트리스마저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조합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단을 가져갔으면 차라리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핀을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지켜주기 위한 조합인데 상대방이 셀레스트를 가져가는 상황은 상대방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들어오게 만드는 조합이고, 거기다가 이제 셀레스트가 이제 포킹을 했을 때 과연 그걸 좀 견딜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좀 들고요. 네, 교사수는 이제 핀이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는지가 팀 GL이 싸움 구도를 유리하게 끌 수 있느냐,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포트리스를 갖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스카이가 약간 힘을 덜 받거든요. 그러면 스카이와 뭐 크롤의 이제 대결에서도 크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뱀픽 상황이 무적함대가 좋아요. 핀이 아니라 뭐 아단이라든지 아단 뭐 크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다면은 많은 정글 쪽에서는 거의 먹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팀 젤이 스타일 자체가 워낙 이제 장기전을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초중반에 좀 힘주는 스타일보다는 본인들도 장기전 갔을 때 자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링고하고 스카이를 가져가는. 같이 가져가는 것도 많진 않은데 요즘은요. 양팀 모두 준비된 결승에 가기 위한 그런 픽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포트리스를 가져오는 거는 조합상의 시너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의 이점이 있죠. 스카이를 약간 봉쇄시키는 것과 들어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셀레스트에게 좀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에 상점 근처에 있는 이제 작은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적함대가 TGL에게 줬고요. 그냥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포트리스를 하고 있는 와인 선수가 레인 쪽을 신경을 많이 써줬고. 네, 자 세 명 1점차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뭐 크롤 자체의 패시브 뭐 이제 포트리스의 또 그런 이제 능력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도망갈 수가 없었고요. 네. 거기다 넥 붕괴가 정말 잘 들어갔죠. 그렇죠? 네. 네. 전반적인 그런 이제 능력 연계들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스카이 혼자 있어요. 자, 일단 서로 그런 약간 있죠. 뭡니까? 이러면 와인 3분의 1피. 그렇죠. 정글 쪽을 카운터 정글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네. 네. 그걸 알고 링가 네. 멀다. 붙자. 머리 수만한 게 없거든 세상에. 왕코가 좀 많이 맞았어요. 네. 근데 머리 수가 더 중요. 잘 싸우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방금 말씀드린 취소.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얼굴 망고. 오. 롱샷.
1대1 러브샷이. 저 레인 가서 드루이드는 이제 CS 지금 로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포탑 쪽으로 가서 다시 CS를 먹고 있고요. 어쨌든 크롤이 이렇게 이제 킬 교환이 되는 상황이면은 확실히 웃는 상황이죠. 부족한 데가. 어차피 중권역에다 들어가면서 기회를 봐, 킬각을 봤어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초반에 왜 TGL이 압박을 하냐면 크롤이 성장하게 놔두면은 진짜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투 이제 근접 둘인 영웅을 상대로 어쨌든 스카이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원거리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크롤의 성장을 많이 방해를 했어야 됐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레인 쪽에서 링고가 이제 압박을 해주는 상황이 돼야지 스카이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 잘 들어갔고요. 나중에 포트리스의 궁극기 우리사냥이 개발이 난 다음 이제 싸움에서는 스카이가 저렇게까지 힘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링고가 어쨌든 압박해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포트리스의 궁극기와 더불어서 네, 크롤의 그 연옥비도까지 장착이 되면은 확실히 링고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압박해주다가 선 절반만 딱 넣으면 바로 그냥 갱킹에 한 방에 죽어요. 네,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그 시간까지 계속 와인 선수가 레인 쪽에 이제 드루이드 선수로 계속 잘 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셀레스트를 어떻게 이거는 요리를 하느냐. 참 이게 이제 과제인데 TGL 입장에서 이거 셀레스트는 셀레스트 근데 뭐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링고도 뭐 딱히 뭐 노려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링고가 성장만 잘해준다면 약간 넓은 공간에서 넓은 전장에서의 싸움은 TGL이 그나마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레인 쪽에 다 있어요. 3대3 서로 이니시 걸기가 좀 부담이죠. 3대3에서는 자 지금 네 동행 하지만 흘러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적한 대 입장에서도 그냥 3대3 구도에서 먼저 들어가기에는 또 피 또 부담스럽고요. 링고를 무는 상황이 안 나오면은 아마 무적한데도 이니시를 안 걸 겁니다. 어차피 지금 무리해서 괜히 싸워가지고 킬 주면은 본인들이 잘 도망가죠? 예. 잘 피했어요. 네, 발 빨라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컴퓨터 물 들어갔고요. 팀 GL은 약간 좀 느려요. 지금 느려요. 왔거든요. 돌아왔거든요. 저 이거 괜히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쇼핑 끝내고 못 뺏어 먹었어요. 네, 뺏지도 못했어요. 이게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네, 여기부터 먼저 이제 가져가고 그냥 안전하게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영웅한테를 아끼기 위해서 일단은 좋은데요? 최대한 실버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무적한 데는 한타 딱 일어나면은 링고만 딱 노리면 돼요. 좀 역할 분담도 확실하고요. 네. 셀레스트가 이제 신화의 종말을 가고 있고요. 신화의 야스 걸고 1.4. 네. 풀 차지. 네. 네. 영광타였어요. 저는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스노우볼로 네. 저 영광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네. 싸움에서 금강 싸움에서 이점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뭐 나름 팽팽한 듯했습니다만 조금씩 키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함대. 뭔가 팀젤이 정말 7분 때까지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야금야금 포인트를 좀 따냈다고 한다면은 부족함대는 굵직하게 네. 필요할 때 딱 한번 킬 포인트 만들면서 금강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글로벌 골드가 비슷해지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졌고요. 네, 뭐 단순히 타스키 선수와 망고만 놓고 봐도
성장 차이가 눈에 보이거든요. CS는 물론이고. 근데 어쨌든 이게 후반으로 갔을 때 이 게임은 1대1 게임이 아니에요. 3대3입니다. 조합적인 시너지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포트리스가 이제 무리사냥이 개발이 되고 스카이가 막 아무리 정글 쪽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무리사냥 이후에는 그만큼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셀레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셀레스트도 성장을 잘하고 있어서 이후에 이제 엄청난 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찍었습니다. 무적함대 말씀하신 자 무리사냥도 온 상태예요. 서로 눈치만 보죠. 네. 아,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니면... 침을 죽이지. 네.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셀레스트. 그만 뒤에. 이게 포트리스가 네. 무리사냥 사용하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스카이는 포트리스 무리사냥 쓰면은 사실 거의 좀 능력이 정말 반감이 돼서. 약간 부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1점 사면 잡죠. 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거 다이 말 만한 거 아닙니까? 압수리 기동은? 왜 들어왔죠? 야 이거 망고가 뭔가 좀 아쉽다. 이제 와일드카드 전부터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고가 앞쪽에서 이제 소위 어그로를 다 끌어주니까 네. 셀레스는 언제나 프리딜이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제가 왜 들어온 거냐고 이게 한 명 죽은 상황. 타스키가 약간 좀 네 이건 무리를 했어요. 네. 이게 앞자는 이거 진짜 이게 상대편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그 스킬이 많거든요. 네. 어그로를 끌면서 링고가 마지막 이제 뭐 더블킬 정도는 해줄 줄 알았나 본데. 네. 예. 되나요 말처럼? 좀 아쉬운 플레이였어요. 네. 한국 입장에서 땡큐죠. 예. 네. 앞기동 해주면. 이러면 진짜 이제 핀의 역할이 지금부터는 뭔가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핀이 협약으로 셀레스트를 당겨오지 못하는 이상은 당겨오지 않는 이상은 진짜 희망이 거의 없어 보여요. 조합적인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소소한 그런 전투에서의 패배는 없었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린 선수가 워낙 이제 반사의 왕갑을 빠르게 구비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그것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합상.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또 구비를 미리 해놔서 사실 뭐 그런 구도가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경호의 반피 3분의 1피. 약간의 집중력이 떨어진 거 저기도 알짝알짝 걸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핀을 이제 삭제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 또 좋아요. 도망갈 네. 수가 없죠. 네. 연계가 너무 좋아요. 스카이 때리는 거 안 네. 아픕니다. 지금 나눠 맞으면 딱 그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가 때리는 게 안 아파요. 왜냐 무리사냥 때문에 모든 그 능력의 스킬들을 그냥 다 받아주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출혈 데미지를 또 누적시키면 본인이 결국은 한 방에 그냥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스카이가 보통 이제 포트리스가 있으면은 좀 껄끄러워해요. 근데 이게 조합이 스카이를 이제 골라버린 상황이라 완전히 지금 뱀픽에서 그냥 카운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포트리스와 크러를 선택을 하면서 아 무조건 돌진 조합을 짜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핀을 좀 선택한 것이 좀 안일했던 판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픽을 어쨌든 셀레스트를 선택을 하면서 굳이 무적한대 입장에서도 성급하게 1시를 걸 필요가 없는 조합이 돼버렸거든요. 네. 예 네, 마지막에 셀레스트 픽 자체가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그러다가도 무슨 뭐 유성폭풍으로 추격하는 애들이나 막타 넣기도 하고 녹이기도 잘 녹여요. 네. 8대 1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부터 상대방이 아예 그냥 뱀픽 전략을 짜왔는데 무적함대가 마치 본인들의 속바닥 안에서 가지고 놀듯이 이미 예측을 하고 다른 조합을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런 조합을 가져올 거라고는 단 1%의 예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셀레스트가 그리고 안 자주 안 쓰는 크롤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역량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망고 선수의 뭔가 좀 준비성 뭐 드루이드의 준비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흑기 자르고 스카이 가져오면 되겠다 그럴 거라는 거 나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데 네.
지금은 진짜 뭐 셀레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셀레스가 프리디를 넣게 됐을 때 뭐 예전에 비해서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돌진 조합이 아니면 진짜 지금까지도 세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확실히 엔픽에서의 그런 스노우볼이 확실히 부족한 데가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너무 잘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어쨌든 티젤이 여기 상황을 역전을 하려면은 뭐 아까 그 1차 타워 앞에서 보여줬던 스카이로 어그로를 끈 상태에서 핀이 그 틈에 셀레스트를 낚아오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핀이 강제압박을 이제 쓴다고 해서 이게 절대 셀레스트를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앞에서 누군가 어그로를 끌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스카이가 한번 해주고 그 찰나에 이제 핀이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을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그렇죠, 그림이 셀레스트 쳐다보고 있는 셀레스트를 쳐다보고 있는 무적함대의 그 눈을 좀 딴 데로 돌려야죠. 그래야 당겨지죠. 그냥 쭉 뻗으면 이게 당겨집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네. 티젤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스카이에게 기대는 건 사실 어렵고요. 아이템 상황만 봐도 실버에게 기대는 게 맞아요. 근데 실버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와인의 거인의 결과, 이미 3코어 아이템을 갖춘 포트리스 로머가 있다라는 거, 이게 거의 결정타입니다. 네. 돈은 그러면서 거의 이제 5천 이상 나고, 5천 가까이 나고요. 아, 숨통을 조여오죠. 지금 뭐 싸우지 않아도 티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배가 고프고 네. 반대로 무적함대는 배부른데 계속 잘 먹고 있어요. 얼굴 파장 앉았습니다. 실버는 네. 답답하거든요. 석대창 몸딱 나오는데요. 본인들은 더 잘 알죠. 자, 지금 크라켄 여기에서 어떻게 한번 좀 노력 많이 할 것 같은데 너무 앞에 가 있었고요. 이렇게 낚이고 있죠. 자, 보시면 이제 못합니다. 네. 그렇죠. 셀레스트는 그냥 뭐 건드리지도 못해요. 셀레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볼 수도 없어요. 네. 자, 카이팅. 자, 한 명 죽었고요. 그런데 네, 화살표를 치는데 서로 안 가죠. 네. 못 가죠. 보시면 포트리스로 인해서 스카이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전이 벌어졌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네. 카운터 제대로 맞으니까. 네. 아니 뱀픽 카운터 떼기실 때 인플레 상황에서 카운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뭐 아단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로머가 핑이 아니라 아단이었다면은 그 싸우는 전장 자체를 어쨌든 선택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스카이가 어쨌든 뭐 위상차 폭격 같은 것이 떨어진다면은 그래도 좀 재미를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뭔가 만들어주는 확정 CC가 좀 제대로 좀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의 영웅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카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뭐 물론 뭐 포트리스 역량도 있겠고요. 맞추기장 역시 쓰기 쉽습니다. 먹기에 맞추기 쉽고 넓으니까. 근데 저거 땡기는 거 저게. 자 이제 그렇게 납치고 들어갑니다. 자, 뒤쪽에 포탑 하나 내줄 생각하고 뒤로 빠져야 돼요. 이거 여기서 포탑 지키려고 그러면은 몰살 당합니다. 이거 네. 진짜. 와, 이거 왜 카우가 네. 이렇게 깨져요? 일단 하나 내주고 어떻게든 안쪽에서 쌍둥이 포탑을 끼고 막아야 돼요. 네, 이렇게 다. 와, 근데 이 기회를 살려야죠, 티젤은. 네. 다행히도 지금 포탑결은 썼고요. 자, 땡겨대. 아, 버텼습니다. 핀 버텼습니다. 와인 잡고. 자, 어차피 포탑은 밀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와인이 죽는 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자, 포탑을 뭐 이 정도 밀었으면 이거는 큰 이득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와인 로봇 하나 던져준 건데요. 반환경까지 뽑으면서 일단 3코어 아이템을 갖춘 실버 선수. 아, 근데 진짜 이게 실버에게만 기대는 게 맞는데 실버가 뭐 접근을 해서 주력, 상대 주력 딜러를 때려주질 못해요. 주력 딜러가 누구겠습니까? 드루이드인데. 저 솔직히 지금 교전에서 드루이드가 체력 단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맞은 데미지를 한번 따져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알아서 네. 잘하고 있고 본 동료들 잘 도와주고 있어요. 앞쪽에서 크롤이 이제 그 맷집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뭐 뒤로 가가지고 뭐를 때리고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는 조합도 아니고요. 뭔가 진짜 이렇게
정말 그 딱 보더라도 귀부인답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곱게 그 지저분한 싸움이 그 얽히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서 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도 그냥 뭐 예. 딱 위험할 거는 이제 정말 핀의 강제협약 딱 그것만 생각하면서 네, 김윤 선수가 안정적으로 딜링 해주는 거고요. 네. 괜히 나가 있다가 이거 잘리니까 들어가서 막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미니언의 레이크 좀 라인 자체를 앞으로 좀 밀면서 그래서 그 미니언 강상까지 먹어줄 거고요. TGL은 참 신기한 게 매 경기마다 이런 경기가 정말 많아요. 네, 이런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일본 내의 그 국내 리그에서 거기서도 이제 결승전 할 때도 거의 이런 경기도 몇 번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역전하고 승리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뭐 무적함대가 너무 유리하니까 이 경기는 이겼다, 무적함대가 이겼다. 상대가 TGL이라서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TGL은 네. 그 앞서 데이터를 본 것처럼 킬로 승부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 물론, 네. 애매한 게 그 셀레스트를 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도 맞추고요. 아 이상 컴포 차이가 자 셀레스트고 네, 땡겨 와도 혼자 있어요. 날 죽여라. 네. 핀이 이제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핀을 무시해버리고 바로 그냥 스카이를 먼저 노려버리면서 이거 40, 30초 아웃이면 이거 버틸 수 있나? 링고 혼자 있거든요? 이건 버티기 힘들 것 같네요. 저 이게 미니언들이 뒤따라오고 있고요. 양쪽 미니언 강산을 다 먹어서 어렵습니다. 예. 네, 나오기 전에 이거는 강제로 그냥 거의 깨지는 그림이에요. 네, 이거 탱킹할 것도 없는데 왔어야지 미니언들이요. 네네네. 아 아마 기가 막힐 게임이다. 그리고 일단 링고가 마지막까지 저항해봅니다만 한계가 있죠. 자 20분째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지지 이거 뭐 뱀픽부터 완승이에요? 아 아까 정말 부족함대가 왜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사실 초반에는 확실히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어요. 팀원의 변화도 있었고 본인들 스스로 안정화를 이제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안정화가 딱 돼버리니까 그 이후부터는 또 부족함대만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뱀픽 그리고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심에는 와인 선수가 있는 거고 새로 들어온 망고 선수가 그거를 소화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좋아도 소화를 못 해내면 의미가 없는데 그쵸. 소화를 합니다. 작전만 참 작전 뭐합니까? 네. 마지막에 와인 선수의 바로 이렇게 하는 이 질서를 봐서 그래 됐다 이제. 그렇죠. 우리 내가 그렸던 무적함대가 이런 모습이야. 아주 실러.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경기 끝나고 나서 얘기를 나누면은 정말 그 와인 선수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뱀픽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갔습니다. 이번 네.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의 제스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세트스코어 1대0으로 부족함대가 앞서고 있는 건 잠시 후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주요 장면이 나오네요. 초반에 3명의 이제 선수들 간의 호흡도 아주 좋았었고 그러니까 망고 선수가 사실 이번 경기는 소위 캐리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드루이드 선수는 견제를 받은 게 없었고 망고 선수는 거의 중반 정도 때 봤을 때 상대방 스카이와 CS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건 뭐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멋진 승리를 거둔 무적함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무적함대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양팀의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